자, 그러면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예, 3번 문제. 아유. 자, 3번 문제 보는데, 다음은 고구려 한 비문에 대한 내용의 일부다. 그 전체 비문 내용 중에 고구려 천하관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미취추인 이제 사자의 계열의 간 등의 어떤 성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고구려 천하관을 볼수 있는 용어가 뭘까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일단은, 고구려 자기 나라의 왕을 뭐라고 했냐? 대왕? 조왕이라고 칭했던 반면에, 신라는 동이라고 지칭하고, 신라왕과 그 신료에 대해 의복을 하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자 계열의 간등 성격은 사자는 원래 그 조세를 거둬들인 사람으로 행정적 관리 출신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형 계열하고 사자 계열에 관련된 거 물어봤죠? 예,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5번. 다음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개념학습 하려고 한다. 적절한 개념을 쓰시고, 그리고 다시기 때 북방의 정복 사례들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한문 해석은 뒷부분에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 참조하시고요. 자, 가와 관련된 것은 강개토에 대한 비문이고요. 그 다음 나는 그 모두 무지명, 그 다음에 다는 거기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이제 말하는 게 충무왕과 관련된 그 건국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명지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일월지자 해갖고 충무왕이 하늘과 그 태양과 달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원 고구려 비문으로서 고려 태왕이란 말이 나오죠. 이런 것들 이제 볼때 고려 대왕이란 말을 볼때뭘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고구려 독자의 천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다시기 때 북방 정벌 사례들 한식에 쓰시오. 자, 중원 고구려 비문이 세워질 때가 언제예요? 장수왕 때죠. 장수왕 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기 때어그 북방 정복 그 사례는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기는 그 유형과 협력하여 유목민족인 지도를 분할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제 장수왕 때는 남하정책을 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 부분은 북방정책이야. 예외적인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좀 다른 문제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24페이지 펴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 49번인가요? 그게? 47번인가? 네, 49번 문제 풀어보세요. 또 풀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자, 고대사 끝 문제인데, 다음 기획에서 니은의 왕위 계승 방식을 써보고, 디귿과 관련된 구체 역사의 사실 두주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인모는 이제 산사왕이죠. 이인모는 이제 산사왕인데 아들이 없어서 간노부의 그 출신 죽창통 여인과 그 사통에서 아들 낳았는데 이 사람이 위궁이다. 위궁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그 동청왕의 이름이에요. 예, 동청왕 시호고. 그래서 산사왕의 동청왕의 왕위 계승 방법은 뭐라고 했죠? 부자상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인 부자상속 이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영장자를 족자로 뽑던 원래 유죄를 청산하고 왕권을 보다 강화됐으면 뜻하는 거다. 부자상속의 의미 이게 쓰시면 돼요. 예전에 형제상속이었죠. 형제라는 것은 주의할 것은 친형제만 임명한 게 아니네요. 이때 형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그 계도부 안에서 우두머리 힘이 강한 사람이 형이 나가고 그 밑에 좀 힘이 약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아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되게 왕이 할때 궤도 문화에 힘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마치 아들, 그 마치면 동생, 그 뭐냐면 그 형에서 동생으로 이렇게 친형에서 친동생으로 이렇게 계승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대에 약간 만약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거는요. 실제 계승은 그 지역의 그 궤도부 안에서 이제 뭐냐면 좀 힘이 강한 사람이 왕이 됐다. 근데 이것이 부자상소 바뀌었다는 거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귿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보시오.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이제 중국을 침략했고 오히려 고구려가 피해를 입었다. 이건 뭘까요? 서원평을 공격했다가 위나라 장수 각구경의 공격을 받아서 반격을 받아서 수도까지 함락한 그 사건을 맞게. 동충왕 때 수도가 한번 함락됐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송충왕과 또한 명, 또 누구죠? 고원왕 때 수도가 함락됐잖아요. 두 번에 걸쳐갖고 함락이 됐어. 근데 왜 초창기 때 이렇게 그 많이 함락이 됐냐면, 그 이제 소순이부터 이제 강계통대왕부터 장수왕 때까지는 이제 국내석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지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동방어선 아시죠? 그래서 일단 요동방어선을 만들고 여러 성을 쌓고, 그래서 요동성, 계모성, 뭐 신성, 그다음 안시성, 이렇게 요동가에 쭉 방어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 요걸 뚫고 들어와야 돼. 뚫지 못하면 뒤에서 공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국내선 또 들어오기 전 내지에 또 방어선을 또몇개 만들어. 오글성 이런 것들. 예. 그래갖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방어선을 쭉 둘러싸고 방어진을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강계통대왕 이후에요. 이거는. 근데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못 만들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직격을 받은 거지. 국내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고구원왕이라든지 이게 동충왕 때 국내성이 함락을 된 거야, 쉽게.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 국내성 함락하면 고구려 그대로 멸망시키지 왜 그냥 도망갔냐? 후퇴했냐? 중국군이. 왜냐면 함락을 시켜도 나중에 이제 이걸 지킬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뭐냐면 국내성을, 함락을 시켰지만 곳곳을 다 점령하고 온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후방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성을, 함락시키고 잠시 악탈하고 돌아간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총괄평가를 풀어봤고요. 그럼 다시 내용을 이제 제가 백제 볼게요. 자, 여기 백제인데 이제 그 앞에 표에 보면 백제 주 왕들의 이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제 공무원 그 교재에서 이제 제가 발췌한 내용이니까 한번 시험 보시 그 정리할 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백제를 볼게요. 건국은 하남 위대성의 더 건국했다는데, 그 하남 위대성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예전에 몽촌토성을 봤다가 이제 최근에 풍납토성을 보는 게 제일 유력한 성이죠. 아니, 유력한 설이죠. 그래서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고구려 부유계 이민들이 유민 세력들이 와서 이제 건국을 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누구요? 주몽의 아들 온조가 건국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온조가 건국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그 주에 보면 비두가 그 백제를 건국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적인 중국의 기사를 보면 구태라는 사람이 백제를 건국했다. 세 가지 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온조 백제설, 비두 백제설, 구태 백제설 이세 가지 설이 동시에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때 확실한 거는 온조든 비두든 그 세력들은 대개 보면 부여계통의 유민들이에요. 부여계통의 유민들. 예, 그래서 그 백제 왕시대 그 뭐냐면 성씨가 뭐예요? 부여씨죠.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국선의 견해를 보면요. 자, 아까 세 가지 그 견해가 있다고 했죠. 온조백제설, 비두백제설, 구태백제설 같은 세 가지 건국선의가 존재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왕통이 교체되고 국가면모가 중간에 일시됐고요. 구태가 세운 백제, 비두가 세운 백제, 온조가 세운 백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온조가 세운 백제 통합되면서 온조 세력들이 통합되면서 온조 중심의 왕통이 다 정리되고 온조 중심의 왕통으로 다시 그 예전의 왕통이 정리되면서 뭐냐면 그 온조 백제설이 유역 백제설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 나머지 백제설은 뭐예요? 도태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세 개 왕통이 있었다가 나중에 무슨 왕통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온조계통을 정리했다고 보시는데 그 시기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근초공황 때도 보고 있어요. 근초공황 때도. 예. 그래서 근초공황 때 정리되고 그 나머지 이제 백제 왕들, 뭐 비유계통이나 이런 왕들은 다 온조계통의 왕으로 둔갑된 거야.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정리된 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왕의 계통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는 여러 계통의 왕조가 초기까지 있었다. 금초공황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예. 네. 자, 그러면 그 성장 과정을 볼게요. 이들은 이제 한강 유역의 만해 소구 출발해서 그 당시 만해 종주국이 뭐였죠? 목지국이었죠? 그래서 목지국을 몰아내고 만 지역의 중심 국가로 이제 부각이 돼요. 부상이.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이왕이 있어요. 고이왕. 고이왕인데 고이왕은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한군현과 한쟁을 하고 그다음에 기리영 전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고대사에서 되게 중요한 전투인데 그 기리영 전투는 이제 원래는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냐면 목지국하고 저기 있는 대방군의 싸움이야. 근데 목지국과 대방군의 싸움인데 누가 이겼냐면 대방국이 이겼어. 목지국 패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지국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겠냐면 그 한강 그 변에 있었던 백제국을 대신하면서 이제 만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전투야. 물론 그 목지국 전그 기리언 전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이 주체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 주체까지 알 필요 없고요. 네, 여기서 알 것은 이제 기리영 전투가 상당히 목지국을 약화시키고 목지국을 복속시키는 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요 목지국 복속과 관련돼서 이제 고이왕 때 복속했다는 설도 있고요. 고이왕 그 다음에 책계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책계왕 때 복속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 기리영 전투 이후에 목지국이 계속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걸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육자평 16갑 등편, 육자평 16강 등을 마련하고요.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율령을 반포를 했는데 남당된 정치 체제를 이제 만들었다. 낭당은 이제 정사를 보는 관청을 얘기한 거죠. 낭당은 공무원 기초에 자주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학계 또 설이 많은 게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육자평 16강 등 관련된 내용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삼국사기는 그렇게 나와요. 육자평 16강 등은 그 뭐냐면, 고유왕 때 완비했다. 근데 실제 중국 사료와 교차 분석을 해보면, 이 육자평 16강 등이 완비될 때가 사비 시대거든요? 중국 책에 보면. 그러면 안 맞아. 그래서 학자들은 되게 중국 책 기록을 따르고 있어. 육자평 16강 등은 뭐냐면 사비 시대 때 완비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삼국사기 기록은 사비 시대 때 기록을 완성된 걸 앞에 고유한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육자평 16강 등은 이때 완성되진 않았지만 뭐 이때 좀 조금씩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지 이때 완비됐다고 보는 학자는 별로 없어요. 되게 사비 시대 때 완비된 거를 이때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볼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 여러분 쓰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율령반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율령반포도 또 비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율령이라는 개념 있죠. 율이 헌법이고 영이 행정법이나 그 일반 법구라는 개념이 언제 성립됐냐면 거기 이제 그 동아시아 책에도 나와있지만 서진 시대 때 성립됐어요. 3세기 중엽 정도군요. 근데 여기는 뭐야? 지금 3세기 중엽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율령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시기에 율령을 받아들였다? 안 맞잖아. 왜냐면 율령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느 시차가 들고 나서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율령을 받아들인 그 시기가 뭐냐면 불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율령을 받아들여요. 왜냐면 불법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율령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뒤에 받아들인 거 친명 때. 그러니까 시기 좀안 맞아.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 요때 율령을 반포한 문화는 그 뭐냐면 율령이 아니라 그 백제의 독자적인 법을 공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율령 반포 내용이 없어요. 거기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법을 개정했고, 법을 뭐 엄격히 했다. 뭐그 정도 내용이야. 중국식 율령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후대 평가예요. 근데 그거에서 학자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 많이 좀 뭐냐면, 수정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율령보다는 율령 반포보다는 법령을 뭐 개편했다. 뭐 법령을 개정했다.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법률 개정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어 여기에서 이제 볼때 백제 왕실이 부여하고 직접 관련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가 뭐야? 쫓겨난 사람이, 그러니까 부여에서 쫓겨난 사람이 곡을 세우고, 곡에 쫓겨난 사람이 뭐야? 백제에 세웠다.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몇 가지 사람만 여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건국식의 백제 묘지가 고구려 개통의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부여 개통의 토강모였다는 거죠. 네. 왜냐 건국 세기 초창기 때는 만약 고구려 개통이면 당연히 고구려 무덤이 나와야겠죠. 돌무지 무덤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석청동 계단 석굴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하고 계속 연결시키는데 이 석청동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는 갑자기 출현됐다는 거야. 그 앞에 전 단계가 없이 갑자기 출현됐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4세기 후반대인데 이건 뭐냐면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왔다는 거지. 새로운 이주민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2000년 30년 지났는데 그 저기 아프리카에서 삼성 그 뭐냐면 아니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니 2000년 30년 지났는데 저기 이제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삼성 그 뭐냐면 갤럭시 뭐 S가 이제 발견됐어요. 예. 근데 갤럭시 S가 발견되면 갤럭시 S가 이제 그 발견됐으면 어떤 사람이 이거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좀왜안 되냐면 자 갤럭시 SG가 있으면 그 갑자기 출현됐잖아. 그 발달된 기기가 출현하면 그전 단계 후진 기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후진 기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갤럭시 3가 나와야지 이게 스토리가 형성된 거죠. 근데 갑자기 갤럭시 3가 나왔다.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외부에서 도입됐다는 거 아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운 계통이 거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의 건국 세력인 원조 계통과 비료 계통이 고씨가 아니라 뭐다? 부여씨라는 거야. 왜냐면 고구려 나왔으면 고씨를 써야지 부여씨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물론 비료 계통 해씨란 설도 있는데 해씨나 부여씨나 다 부여 계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세 번째로는 그 부여와 백제의 왕위치가 어라. 똑같은 중국 사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백제 동명왕의 제사 대상이 고구려 고주몽이 아니라 누구예요? 부여의 건국시작 시조인 동명성왕이 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다음에 5번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게 이제 기초에 관련된 건데 개도한 국서에는 저희는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거쳐서 온게 아니라 부여에서 나온 직계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왕이 사비성을 쳤던 후에 국호를 남부로 건쳤다. 잠시. 이건 남부를 고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그 부여 계승 의식을 강화시키고, 어떤 이제 그 고구려 대항 의식을 이제 포출시키는, 우리가 고구려가 더 역사성 있고, 유구하다. 적통이 있다. 부여의 적통이 있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러면 삼국사기는 왜그 고구려에서 내려온 것처럼 서술돼 있냐? 그 아마 그 삼국사기 저자가 착각을 했거나, 뒤에 나중에 그 기록이 조작이 돼갖고, 이제 바꿔가지고, 좀 조작이 돼갖고 그게 삼국사기에 원본을 쓰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어요. 두 가지 설 있어. 그 삼국사기 저자가 착각했다. 동명성왕을 부여의 동명성왕 뭘로 착각했냐면 고구려의 동명성왕을 착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려오는 기록들이 그 원사료도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냐. 중간중간 이게 번조되고 왜곡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마 왜곡된 기록을 가지고 이제 썼기 때문에 그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대개 교과서에서는 그냥 삼국사기 기록 따르고 있어요. 이건 비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요 관련된 이제 근거를 어디에서 했냐면 1112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실어놨거든요. 시간 관계는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1112페이지 뭐 39번, 40번, 41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 개도한 국서 때 같이 풀어보고 이거는 근초공황으로 넘어가죠. 근초공황. 근초공황 이전에도 여러 왕이 있는데 굳이 다 언급을 안 드릴게요. 이건 뭐 중요한 왕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이제 근초공황 전에 무슨 왕들이 있었냐면 그 뭐냐면 이제 근초공황 전에 기루왕, 개루왕 뭐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대 뭐 다루왕, 기루왕, 개루왕 해가지고 그 루자 왕이 있죠. 루자 들어가는 왕. 예. 개루, 기루, 그다음에 다루 그다음 이런 왕들 있죠. 루자 들어가는 왕들은 뭐냐면 왕통이 어떤 계통이냐면 비류 계통으로 보고 있어요. 비류. 비류에서 류 있죠. 이게 루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루왕, 뭐 기루왕, 개도왕 같은 류자 들어갔던 왕은 비류 계통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고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초고왕은 이제 근초고왕 전에 있었던 왕인데, 고자 들어간 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왕들은 되게 어떤 왕들과 연결되어 있냐면, 온조계통 왕들과 연결됐다고 보고 있어요. 온조계통. 예, 초고왕은 온조계통 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참조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초고왕은, 말 그대로 이제 딱 보면, 근초고왕은 뭐예요? 이거 일단, 이름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초고왕은 예전에 한명 있었다고 했죠. 초고왕은 온조에 비례해요. 온조계통이죠. 예. 근데, 온조계통인데, 이제 초고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이름이 초고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시호제도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시호제도가 형성된 거는 동성왕 때고, 이때 이름 플러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고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우리, 저기 뭐냐면, 유럽식으로 보면 제임스 2세, 제임스 3세처럼 초고 2세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초고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까울 근자에 붙인 거야. 그래서 근초고왕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구수왕도 뭐죠? 이름 뭐죠? 구수인데, 그 전에 구수나 왕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앞에 근자에 붙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근초고왕이나 이름을 붙인 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은 비두계통이에요? 온조계통이야? 온조계통이니까 근초고왕이나 이름을 붙이겠죠? 초고왕의 이름 따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온조계통이 비두계통을 몰아내고 왕통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는 이 초고왕도 이 근초고왕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부터 일본과 이제 교류가 되는데, 아까 설명했죠? 일본이 왜 백제에 접근했어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한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낭랑가 이제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통로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를 통해서 하면서 백제와 이제 뭐냐면 수교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 백제 멸망할 때까지, 뭐냐면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근초고왕의 업적을 좀 볼게요. 자, 근초고왕은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해서 부자 상속을 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누구한테 왕위를 넘겼다고 했죠? 궁구수왕한테 왕위를 넘겼죠. 그 다음 왕비족을 진시도 고종시키고요. 국사를 편찬했는데, 이때 서기를 편찬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 의미였는데, 서기는 책 이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냥, 일반, 서술일 수도 있어요. 서기란 자체가 뭐냐면, 기독하다는 뜻이거든요. 책을 기독하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외정부 활동을 보면요. 만을 복속시켰다. 이렇게 있어요. 만이라는 것은 친미달을 점령했다는 건데, 요 내용은 좀 이제 어디에 나오면 일본 서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의 마한 기사는, 마한 점령 기사는 어디냐, 온조왕 때 이미 마한을 다 점령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 없어. 이거는 이제 근초고왕의 업적을 온조왕에 갖다 붙인 거고요. 실제로는 근초고왕 때 마한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점령했는가 중요해. 그러면 거기에 좀 설명을 할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지금 만이라고 부르는 데는 요게 있단 말이야. 이거 이제 백제는 원래 여기 한강변에 있었던 조그만 소국이었죠? 여기 여러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자, 삼국지 위지동이전은 그 만의 중심 국가가 어디였어요? 목지국이죠? 근데 이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딘지 몰라. 그래서 목지국 진앙이 이제 이렇게 통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목지국이 아까 전에 기리영 전투에서 대방군과 싸우다가 깨지게 된 거야. 깨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뭐냐면 고이왕과 그 책계왕 때부터 이 목지국을 점령하고 그러면 통일한 것 같지만 실제 통일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만에서도 여러 정치 세력이 있어요. 정치 세력이. 그 중에 한 정치 세력이 뭐냐면 목지국을 중심한 정치 세력이고, 백제가 그 안에 들어갔던 거야. A단 세력에. 그러니까, 만 전체를 통일한 게 아니라, 목지국을 수장하고 있는 그 작은 지역, 만의 여러 정치 세력 중에 하나를 통일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남았죠? 이게 뭐냐면, 연산강 유역에 있는 새로운 정치 집단이야. 이들은 그 종전에 그 만, 중, 그 뭐냐면, 목지국 중심의 어떤 정치 집단과 다른 집단이에요. 그걸 볼수 있는 게 유물 유적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얘네들은 뭘 하고 있어요? 대형 옹강모를 사용하고 있죠. 대형 옹강모. 그래서 얘네들은 별개 집단들이에요. 연산군 유적의 집단들은. 근데 얘네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서기에 있는 걸 재해석하면
금초강이 병력을 이끌고 이제 그 만해 그 B집단 영산강 유역의 중심 10미터를 공격해요. 근데 얘네들 공격하려니까 좀 약간 힘이 부치는 거야. 그러면 누굴 동원했겠어요? 1번 용병들 동원하죠. 너네들 오면 중국 물자도 주고 철기도 공급해주고 해줄게 하니까 좋다고 이제 따라오면서 용병을 이제 뚜렷뚜렷 다, 그 따라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금구수항의 친밀화를 멸망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친밀화를 멸망시키고 나서 일본 애들 도와줬잖아. 그럼 사례로서 뭘 주냐면 칠지도를 하사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석이가 거꾸로 해석하면 이게 팩트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몇 세기 때냐면 이제 그 4세기 때인데 문제는 이 B집단 그러니까 이제 나주 영산강 집단을 이제 영산강 유역 집단을 멸망을 시켰으면 그 유역의 문명 유물들이 뭘로 바꿔야 돼? 백제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뀐 게 아니라 계속 옹강모가 계속 남아있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5세기 말에 조금 없어지다가 5세기 말에 이제 그 백제 그 뭐야 석시문하고 같이 나오죠? 행여시 석시문 같이 나오다가 6세기 넘어가서야 행여시 석시문은 안지 넘어가. 백제 계통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친미단을 멸망을 시켰지만 친미단만 그래 해가지고 중요한 요충지만 거점지배를 한 거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6세기 넘어가서야 뭐냐면 유물 변화를 볼때 뭐냐면 이게 그 옹강모가 점점 없어지고 백제식 그 행여시 석시문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완전 백제에 복속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왜 그러면 친미대를 공격했냐? 자, 이거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백제가 이제 그 당시 여기 낭랑대방을 멸망시키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낭랑대방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했죠. 중국의 문화를 수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야와 왜 영향을 줬잖아. 전파시켜줬잖아. 그래서 백제 가야 외간에 뭐예요? 삼각 동맹이 형성됐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가려니까 뭐가 걸리는 거야, 이게? 친미단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친미단을 없애고 여기 거점을 삼아가지고 가야 외를 뭐냐면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미단 원정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점의 확보, 남해안의 거점을 확보해서 그 당시 가야 외와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한 그 거점 확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 금성교과서 읽어보면 상당히 자세히 돼 있어. 그래서 좋아. 근데 애들 읽기는 좀 뭐냐 어려운 책이죠. 예.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친미단애들 복속하는 과정에서 그 야마토 정권이 이제 뭐냐 도와줬기 때문에 용병을 파견해서 뭘 하사했다? 칠지도 하사한 거야. 근데 일본석에서는 거꾸로 기록하죠. 그래갖고 이제 친미단애를 이제 점령하고 이제 명령하니까 금초강이 점령하니까. 너 가져다 해갖고 넘겨줬더니 근초강이 참 고맙다고 해서 갖다 바쳤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꾸로 해석하면 새로운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석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백제와 가야사라고 볼리 없어. 그렇지만 그 일본석에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왜곡해서 서술했어. 그래서 좀 보고야. 그래서 맛있는 걸 살살 먹으면 거기에 이제 독을 제하고 맛있는 걸 살살 먹으면 뭐가 나오냐면 팩트가 나와.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그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고구려를 이제 공격하죠. 무슨 거죠? 아까 전 대방고구려 둘러싸고 고구려 전쟁 도중에 그 평양산 전투에서 고구려 원항을 전사시켰다고 했죠. 이때 평양성이라는 건 항해도의 어느 성이에요. 그리고 가야를 압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소나 상동 지역 일본 큐슈 지방을 진출했다는데 이건 하나의 설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해상 무역을 패권을 장악했다. 그다음 외교적으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누구한테 사신을 파견했냐면 동기의 사신을 파견했죠. 그 남쪽을 좀 친했어요. 백제는 그 조공식봉이라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일본과 그 당시 근초강하고 이제 근초강 때 일본하고도 수교를 맺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기나 왕인 같은 사람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왕인은 이게 딱 왕자 볼수 있듯이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 한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족 출신들이 백제에 많이 건너왔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 문물을 교류하는데 큰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해줬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초강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그 백제 해외 진출서를 좀 볼게요. 이게 원래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그
여기 앞에 칠지도 앞에 신청학습 1번 내용, 방과도 1번, 긍정론, 부정론 있죠? 여기까지 한 박스예요. 여기 밑에가 박스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문 해석 부분에 보면 그 실지도 부분에 그 박스가 있죠? 이게 밑에 사료가 박스고, 예, 박스를 내가 그 잘못 그려놨는데, 그래서 신청학습에서 내용 1, 그 다음에 긍정론, 부정론, 이게 박스고, 그 다음 그 밑에 칠지도 밑에 또 박스 부분 있고, 한문 사료. 예, 여기 좀 편집을 좀 다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요동 산둥 지추설을 보면 백제가 4세기 정도에 후반에 그 중국의 요소 지원과 상등 지방 진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있냐면 남조의 기서인 송서 양서 남재서의 백제전에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가 요동을 정거하니 백제도 요소를 정거하여 진평군 진평을 치설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 기록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측 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측 기록이 있는 거야. 중국 애들이 스스로 밝힌 거야, 지금. 그런데 요게 있고 그래갖고 이제 진평군 진평을 설치했다는데 이게 이걸 좀못 믿는 학자들이 많아. 왜냐면 그 남재에서에는 있고 남쪽 기사, 그러니까 남조 있죠. 송제 양진의 남조 기사는 있는데 북조 기사는 또안 보여. 이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기사에도 없어. 그 이거 사실이냐? 팩트냐? 그래서 긍정하는 입장이 있고 부정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론과 부정론을 좀 보면 자, 이 긍정론전을 보면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니라 중국 측 기록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냐?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부인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북쪽의 사료에는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자국의 수치를 잘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 그 중국에 숨긴 거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 또 백제하고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어떤 활동 같은 것들 저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 부정론이 또 있어요. 부정론 믿지 않는 애들 이제 건데 이 주장학자들이 보통 이제 일본 연구자들이나 그 다음에 일본 한국학자들이 이제 그 부정론을 주장하는데 그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요소 지역은 전현의 지배 지역이었다는 거야. 근데 백제가 그 당시 국력을 때 전현보다 딸렸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다음 백제가 요소까지 진출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배 타고 어떻게 그 먼 데까지 가서 하냐? 그래서 너무 지리적 관계가 멀다. 그다음에 요건 대략 아까처럼 남조의 기사만 있다. 그러니까 남조의 입장을 때 책봉해 줄때 그냥 백제만만 듣고 이제 책봉해 줬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중국 지리서에 보니까 진평군 진평이랑 아무 차도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만약에 백제가 거기 점령했으면 뭐 관련된 유물이 나와야 돼요? 백제 관련된 유물이 있었는데 아무리 발굴해도 그런 유물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양직공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직공도에 보면 삼국왕에게 낙랑국 그 태수와 낙랑공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읽어드려야 될 텐데 자 백제는 예전부터 만의 무리였다.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 일찍이 요동을 경략하자 낙랑 역시 요소 진평형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낙랑 역시 요소 진평이 있다라는 했는데, 여기에서 낙랑이라는 것은, 주체가, 백제가 아니라, 뭐냐면, 고구려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낙랑이라는 표현인 자체가 이제 백제나 고구려 신라인데, 지리서가 볼땐 고구려가 훨씬 낫다. 요소는 고구려가 존중하지 않았을까? 일시. 그렇게 이제 반론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에도 또 재반론이 있어, 또. 뭐 되게 많은데 뭐 소개 좀 해드리면 자 예를 들어갖고 그 중국 지리서에 진평군과 진평형이 없다는데 그 당연히 없지 왜냐면 이건 중국 입장일 땐 중국식 지명을 붙이는 거지 진평군 진평은 누구의 지명이에요 백제 지명인데 당연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할 때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혼마치라고 하잖아요 저기 충무로를 우리 혼마치라 불러요 아니죠 충무로가 부르잖아 웃긴 거죠 혼마치라 적었으면 막 욕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그러니까 유물 유적이 없다는데 백제가 뭐 20년, 30년 점령한 게 아니라 1, 2년 동안 점령했으면 유물 유적이 없었지 않냐. 단기 지배했을 거다. 뭐 이렇게 반론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반론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 두세 가지만 좀 외워두세요. 뭐 어저께 나오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아까 풀어봤죠?
예, 기출 관련된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칠지도 보죠. 칠지도. 칠지도 예전에 한번 그림자로 딱 나와서 간단하게. 근데 제 생각엔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칠지도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임나일본부의 근거가 되죠. 두 가지 근거가 있죠. 중국 그 일본 애들이 제시한 근거 중에 칠지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신명조 기사. 두 가지가 있는데, 칠지도는 일본서기에 나와요. 이 내용이 일본서에 어떻게 나오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근초공항이 이제 신공항부터 친미다 땅을 받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냐 칸을 만들어갖고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일본한테 바쳤다. 일본이 봉헌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비판적 읽기도 하는 거죠. 이게 봉헌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사한 거다. 왜냐하면 친미다를 할때 외가 도와줬잖아. 용병을 파견해서 고마움의 표시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거기 이제 그 태화산연이라는 말인데, 이 태화라는 말은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뭐냐면 그 동진의 연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동진 태화 하자가 지금 마멸돼 갖고 없는 걸로 하는데, 하여튼 산연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병호 그 정향이라는데, 병호 정향이라는 것은 병호날 중에 그 다음에 조백 연철, 그러니까 백년 간철로, 그러니까 연철이라는 거는 주물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하나 두들기면서 강철 두들기면서 단련해서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칼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주물투에서 만들었고 일괄 생산하는 방법 있고, 칼을 하나하나라서 센 물을 붓고 이렇게 두들겨갖고 단련해서 만든 방법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칠지도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칠지도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바치냐? 위, 공, 공, 후왕에게 바친다. 요때 이제, 위, 바친다는 거는 고공 후왕이니까, 공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게 백제 봉헌에 바치다라고 해석했는데, 이건 바치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줬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예. 요때 후왕이라는 것은 누굴 의미하는 거죠? 후왕은? 아, 여기 후왕이란 외왕은? 외왕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외왕에게 바쳤다는 게 아니라, 배왕에게 하사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공공이라는 의미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일본의 그 히로히토가 죽었죠. 이 히로히토가 죽을 때그 대부분 이제 뭐냐면 그 일본의 히로히토가 죽을 때그 뭐냐면 꽃을 바칠 때 뭐라고 이제 바쳤냐면, 그 보통 헌화라고 하지 않고 그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공공공화라고 했어요. 그 이 말은 뭐냐면 그 아야 말을 헌화라고 하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화라고 바치다는 의미잖아. 근데 공하라는 말이 있어. 공하. 그래서 공하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공하라는 뭐냐면 그 줬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일본 왕한테 줬다는 의미 쓰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볼 때는 이 공공 후왕이라는 공공 외왕이라는 의미는 외왕이 바쳤다라는, 그러니까 줬다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왕한테 줬다는 말로. 그래서 하사설이 이게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백제 봉헌에서는 초기에 바쳤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외왕한테 하사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뒷면에 있는 게 뭐냐면 선사 이래, 그러니까 선대 이래도 미융 차도라는 게, 차도라는 건이 칼이란 뜻이죠. 차라는 뜻은 그이 칼을 이런 칼이 없었다라는 뜻이요. 그다음 백제세자라는 기성성음 이렇게 했는데, 이 백제세자 기성성음이란, 기성성음은 금구수왕으로 이게 비정하고 있고, 고위외왕 그 지조 전시 후세, 그러니까 그 외왕에게 그 하사하니 후세의 길이 전하여 보일지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제왕이 직접 준게 아니라 누가 준 거야? 지금 금구수왕이 준 거죠. 한 단계 낮게. 이거 하사라는 의미는 고대 시대 때는 그 뭐냐 칼이나 의복 같은 거는 봉헌한 게 아니라 하사한 거야. 삼국의 하국한테 하사한 거죠. 그리고 그 말뚝에서 전시후세라는 것은 후세의 길이 널리 보일지어다. 이건 아래 사람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한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거볼때 이제 칠지도는 그 백제 봉헌선이나 백제 하사선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외에도 동진하사설이 있어요. 그래서 동진 그 하사설은 뭐냐면 이 후왕을 제후의 왕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동진의 제후의 왕으로 해석해서
백제를 통해 외환위기 하사했다. 이런 세 가지 또 선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얘기한 저 앞면에 있는 그 뭐냐면, 공공 후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공공 외황을. 예. 그래서 공공 외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예, 곤치시면 돼. 공공은, 백제 봉헌에서는 바치다. 근데 이제, 그 백제자서에서는 공공 후황 같은 경우에는, 공공 외황이네요. 예. 공공 외황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황할 때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말 됐는데, 공공 후황이 맞아요. 공공 후황. 예. 공공 후황이 맞고 외황이 이제 틀린 건데, 그래서 거기 공공 외황호 있나? 잠깐만. 외황호 됐죠? 내가 그래서 외황이 됐는데 후황호 곤치세요. 후황. 예. 공공 후황인데 이 외황호 잘못 해갖고 내가 아까 지금 막 헷갈렸는데 후황호네. 이때 후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백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백제에 보면 이제 그 후황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밑에 백제가 실제로 이제 왕의 역할을 하고요. 황제 역할을 하고, 그 밑에 또 밑에 후황이 있어갖고, 제후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담로에 파견했던 사람들 되게 후황들이야. 그러니까 얘 입장 볼 때는 그 백제를 입장 볼 때는 얘를 뭘로 본 거예요? 제후황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 백제에서는 후황을 중국 사서의 뭐뭐 후, 뭐뭐 왕이란 백제 강진명을 보고 이 외양을 백제왕의 신하로 간주해서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공공자를 하사했다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에 그 사조 자체가 후자로 곤치세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읓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뭐 풀어볼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그 기출 주제로서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8번인데 이게 몇번 문제야? 고대사 8번 문제. 8번 문제가 아니라 8페이지 7번 문제네요. 네. 자, 다음 유물 유적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국가는 뭐예요, 이거? 여기 이제 칠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뭐죠? 백제의 미소였던 서산 삼존 마의 석굴. 있죠? 그럼 백제잖아, 국번호. 뭐, 문제 쉽죠? 네, 그냥 주는 문제 같아, 이거는. 근데, 칠지도 자체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또 문제를 좀 만들어봤어요. 네. 총괄평가 9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9페이지. 아유, 책이 많아갖고 내가, 여기 있네. 자, 다음 7주에 미추친 그 학계에서 미추인 내용을 학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요 외자로 적혔죠? 그, 공공 외양이 아니라 후황을 고쳐주시고,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위 마땅히 공공 후황. 이렇게 봤는데, 요때 이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공공이죠.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공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을 줄 때는 하라고 해요. 껏을 같이 때.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바칠 때 뭐라고 해요? 헌하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로이토가 죽으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바치는 해야 되는 거죠. 아랫사람이 헌하를 쓰지 공하를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하라는 건 일본 측에서 인정한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왕이 윗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랫사람이 누구야? 외왕이죠. 그러니까 외왕을 후로 삼아가지고 후왕을 인식하고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거기 한자 좀 고쳐주세요. 외왕이 아니라 후왕이에요. 후왕.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넘어가 침유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침유왕은 그 뭐냐면
별로 그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1, 2년 살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84년에서 385년, 1, 2년인가? 정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기록이 딱 하나 있어. 불교를 공인했다. 그게 유일한 업적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걸 바탕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설립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고, 아, 제가 좀 곤칠려다가 이게 막, 잘못 곤칭이 못 말했는데, 그 30페이지 보면 미청왕 관련된 내용 있죠? 그 연도 표시가 좀 잘못됐어요, 보니까. 그 미청왕 보면 이제 300년에 331년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요, 300년에서, 331년에서 371년으로 되는데, 300년에 331년으로 곤치세요. 예, 미청왕 연도를. 그 다음에 비유왕 때, 그 무슨 동맹이 형성됐죠? 낮의 동맹이 형성됐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눌지왕과 433년에 120년간의 낮의 동맹이 형성됐고, 나중에 이제 결혼 동맹은 낮의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형성된 거죠. 이게 이제 동성왕하고 비유왕 때 형성 아니 동성왕하고 이제 비유왕 그 뒤에 그왕때 이제 형성됐던 소지왕 때 형성됐던 것이 결혼 동맹이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도왕인데. 계도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뭘로 유명하죠? 계도왕 국서 문제로. 그래서 계도왕 국서 문제를 왜그 하냐면 이건 이제 사항적인 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국제관계를 좀 보면요. 자. 개도왕이 이제 집권한 시기가 되게 보면 이제 그 5세기 때 이후에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집권했던 거죠. 예. 개도왕은 일단 좀 재수가 없었던 때인데, 개도왕 입장 때는. 자, 상대가 장수왕이었어요. 예. 자, 여기가 부귀가 있었고, 남쪽에,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엔 누가 있었냐, 송이 있었어, 송. 이 송을, 뒤에 송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유유가 세웠다 유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뭐가 있었죠? 유연이란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고구려. 그 다음에 이렇게 백제, 이렇게 신라, 이렇게 있었죠. 고구려가 이제 북이한테 가로 막히니까, 이제 장수왕 때 어디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한 남하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백제하고 이제 신라가 무슨 동맹을 맺게 돼요? 낮의 동맹을 이제 맺게 돼요. 이런 상황이었어. 자, 근데 이제 백제가 한동안 이제 국내상을 봐야 되는데, 백제 이제 개도왕이 즉위할 때는 상당히 국내상이 안 좋았어. 왜냐면 왕권이 약화되고, 누구 세력이 강해졌냐면, 왕비집 세력인 진씨하고 해씨 세력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측근 정치를 한 거야. 자기 혈족들을 이제 다 그냥 중요한 요충지 임명이야. 진씨 해씨 쫓아내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부여씨들 등에 부여씨는 뭐죠? 누구시죠? 이 왕족들이에요. 예, 보통 중국에는 여씨라고 하죠. 중국 외자 쓰기 때문에 부자를 빼고 여씨라고 하는데 하여튼 동일한 씨예요. 부여씨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궁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해, 토목 사업을 해. 왜냐면 궁궐 많이 만들어갖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위에 이제 성벽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갖고 고구려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도림이 와가지고 뭐 바둑 두면서 궁궐 해가지고 만들어니까 그말 듣고 이제 개도왕이 좋다고 이제 궁궐 만들어갖고 망했다 이런 거는 나중에 후대에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 나온 거고 백제 안에 피해서 만든 거야. 왕권 권위도 과시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대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고구려의 장수왕은 그 당시에 무슨 외교를 펼쳤다고 했죠? 다면 외교를 펼쳤다고 했죠? 그래서 부귀가 고구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막, 그때. 그때 이제 고구려 나오려고 하니까 내려오려니까 이제 백제 입장일 때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누구한테 SOS를 친 거야? 부귀한테 SOS 친 거예요. 예. 근데 부귀가 이제 읽다가 보니까 자기를 도와줘서 고구려 쳐야 되겠다. 고구려, 그 백제가 이제 부귀한테 뭐냐면 사절단을 파견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부귀가 고구려를 좀 대신 쳐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북의 입장은 고구려를 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고구려 괜히 거꾸로 이렇게 그 뭐냐면 맞섰다가는 자기가 또 손해니까 거절했어.
근데 거절까지 했으면 되는데, 그 편지가 어디서 걸렸었냐? 고구려한테 보여준 거야. 백제가 이런 편지를 썼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백제의 내용 보면, 계명왕국서에 내용 보면, 이제 그 뭐냐면, 그 장수왕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왕 입장한테 열받는 거지. 이놈 봐라. 한바탕 해보겠다는 거야 하면서, 그때 이제 도짐이라는 이제 관점을 파견하고, 사정을 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왕권 강화 측면에서 진시황 씨가 많이 쫓겨났다고 했죠, 이쪽으로.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도망, 쫓겨난 그 진시황 씨 일부 세력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딜 공격한 거야? 백제를 공격해버린 거야. 그리고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고, 아차산성에서 끌고 와가지고, 개도왕을 목을 탁툭 한 거죠. 그때 이제 개도왕은 이제 함락하기 전에 태자들 저쪽 그 신라를 보냈지만, 신라 구홍보왕이 오기 전에 이미 한성이 떨어져 나간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한성을 더 이상 이제 수호가 안 되겠죠? 고구려 점령하고 있으니까. 수호를 어디로 옮긴 거야? 방어하기 좋은 웅진을 옮기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개도왕 국서를 봐야 되겠죠? 개도왕 국서를. 자, 기출근거들 보시죠. 1110페이지 펴보세요. 1110페이지. 아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개도왕의 국서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그다 실어놓지 못하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내용인데, 이게 아마 뛰어난 문장이라서 되게 평가받고 있는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18년에 사신은 위나라에 보내 조공할 표를 올렸다. 신의 나라가 동쪽 끝에 서 있고 승량이야 이리. 승량이야 이리가 누굴 의미할까요? 고군을 비유하는 거죠. 기들 마가 비록 대대로 신령한 고하를 받았으나 병병의 례를 바칠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제가 북이하고 소통하고 싶어도 누가 맡고 있는 거? 고구려가 맡고 있고, 북이하고 갈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해산길이죠? 해산길 다 누가 맡고 있는 거야? 고구려가 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주 사절단을 파견해서 뭐냐면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멀리 천자의 대궐을 바라보며 달리는 적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쭉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1111페이지 보면, 자, 그 보면 이제 여기 나와있죠. 세 번째 줄에서 보세요. 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부여의 출자 문제에 나온 거죠. 같은, 뭐냐면, 부여의 한 핏줄에 나온 거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의 말처럼 부여 고구려 백제가 아니라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갈라져 나왔다. 직접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선사 때그옛 우위를 두텁게 하고 했지만 그 할아버지 세는 누굴 뜻하냐면 고구원왕이야. 자, 고구원왕이 이웃나라의 우호를 가벼이 접어지고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수, 이 수는 금구수왕이죠. 예, 수왕이 수가 군사를 정비하고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잡새에 공격하니 화살과 돌로 잠시 세운 끝에 새의 목을 베어 닿았습니다. 요거는 좀 가장된 거예요. 왜냐면 금구수왕이 뭐 목을 베어서 닿았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날아온 유씨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가장돼서 얘기한 거죠. 자, 이로써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쭉 해서 풍시가 운술 다여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북연이라는 날이에요. 북연. 북연이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북위의 압력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고구려가 그 풍시, 왕조인 풍시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살겠거든요. 근데 이 풍시가 나중에 건방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장수왕이 쳐내요. 예, 이걸 풍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 사건을 통해서 뭐쭉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 풍웅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북위하고 고구려가 약간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이제 다시 복원하고 했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있죠. 그, 만약에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면,
그래서 한 장수를 신의 나라에 보내 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원군을 파견하고 같이 헛공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마땅히 저희 딸을 보내 후궁을 모시게 하고 아울러 자제를 보내서 바깥 외양간에서 말을 길게 하며 한자의 땅도 한 백성도 스스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야, 완전히 그 뭐야, 아부의 그 극치를 보이죠? 자기 딸을 후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냈는데, 마국간에 지키는 그 뭐냐면 하위로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여기에서 쭉 나오죠. 예, 아까 얘기한 지금 여는 제가 있어서 나라가 스스로 으깨어지고 어육이 되고, 대신과 함께 신생 귀족들이 죽이고 살해하기를 마지않아. 제가 차고 악이 쌓여 백성들이 무너지고 흐러지고 있습니다. 요 말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요거는 평양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귀족들 반발이 많았고, 그 귀족들 대규모 숙청이 나왔다. 이거를 토론하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여기 남아있는 거야. 평양천도 과정에서 귀족들 숙청됐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개성공 국서해봤고, 부귀가 황제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오히려 그걸 누구한테 알려줬다? 고구려 알려주면서 고구려 장수를 자극시킨 거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잠깐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보면,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있고, 아니, 각자 보시면 되겠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1112페이지 보면, 주 38번이 있어요. 주 38번은 이제 개동왕이 장수왕에게 잡혀갖고,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가, 그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제 장수왕이 열받는 게 뭐냐면, 한참 어린 놈이 장수왕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개동왕 국서에서, 조그만 더벅머리 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장수왕 입장에서는 싸가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그러니까 이제 덜 열받은 거지. 예, 그 말까지 안 했으면 굳이 죽일 필요는 없었겠지. 아시망처럼 그냥 와갖고 아 노객이 되겠습니다. 그대 하면서 물러날 수 있었는데 건방진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39번을 보면 동명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명왕 관련된 내용이 동명이 어떻게 이제 왜곡이 되는가? 요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각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여 동명서와 고구려 주몽시나 분석 내용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를.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거기 이제 그, 일단 8번 문제 볼까요? 이게 몇번 문제냐면, 아이고, 이게 얘가 어디 갔나? 아유, 정신이 없어. 이게 총괄평가고? 자, 8번 문제 보면, 다음에 관한 사료 설명을 얻은 것은, 이게 10년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 분석상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 내용을 보시면 두 페이지 거의 세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냥 요 분석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개동화 국서 문제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 기읍과 관련된 것들이죠. 신은 고구려께 어디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죠. 부요에서 나왔다. 그래서 부유의 씨는 동명을 백제의 건국자 조상으로 내세운 건국성을 통해서 뭐냐면 유추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부유의 씨는 동명이에요. 고구려 씨는 동명이 아니라 그래서 백제의 건국자 조상으로 내세운 건국서다에서 볼수 있고 그때 동명성왕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건 고주몽에게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사를 지낸 거죠? 부유의 동명성왕한테 제사를 지낸 거야. 예.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오답인데, 왜 오답이 되는지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안어왕이 죽고 양왕이 즉위하는 과정에 벌어진 고구려 귀족사를 4분을 가리킨다. 요거는 관련이 없죠. 왜냐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지금 연이 제도 나라의 어육이 됐고, 대신들과 호족들의 사륙이 되어 끊임없이 제약이 가득 찼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연이라는 말 있죠. 금연, 연, 유제. 연이란 말이 장수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맞지가 않아.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지금? 평양 천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뒤에 이제 오답 같은 게 이거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살펴보고 이제 안호왕이 죽고 양호왕이 즉위하는 과정에 네 분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군세력하고 세군세력이 막 싸웠잖아. 그 내용을 하고 그래서 성립된 것이 뭐다? 귀족 연립체제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죠. 자, 3번을 보면 동성왕이 백제 동성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의 내용으로 고구려 침공을 막아준 사실을 적고 있다. 요것도 이제 근데 백제 동성왕과 관련된 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백제 동성왕이 남제 국서를 보냈어요. 원래 국서 내용이 뭐냐면 부귀가 군대를 보내 백제가 쳤으나 백제가 패했다는 내용이야. 근데 이게 좀잘 생각하면 맞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 백제는 여기 있고 부귀는 저쪽에 있죠. 부귀가 백제를 보냈는데 백제가 뭐냐 공격해갖고 얘를 점령시켰다. 그 패했다는 거야. 왜 했을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왜냐면 지리적으로 너무 멀잖아. 그럼 부귀가 군대를 파견했으면 어떤 부대를 파견했어? 육군을 파견했어? 해군을 파견했겠어요? 해군을 파견했겠죠. 근데 부귀는 유목민족이죠. 선비족이니까 해전에 약하잖아. 근데 그게 부귀 측 기록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부귀 측 기록은 없어. 여기만 있는 거야. 지금 백제 동서왕이 거기 뭐 남주에 기사를 보낸 남주에 국서 보낸 내용만 있는 거야. 남주에서만 있는 거야. 이게 역사 팩트냐?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제일 고대사에서 미스트한 사건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게 파견한 게 아니야. 해군을 파견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요소 그 진추서열과 연결돼서 요 지역에 뭐가 있었다는 백제 대륙백제가 있고 이 대륙백제와 부귀가 싸웠다는 거야. 그럼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어떤 학자는 이게 뭐냐 백제가 쳐부신 게 아니라 원래는 고구려와 부귀 간에 싸웠다. 근데 그 뭐냐면 백제가 뻥을 튀어가지고 이것을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에 서술했다. 근데 요것도 맞지 않는 게그 당시 고구려 부귀는 다면외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평관계 유지 싸우진 않았어. 긴장관계 있어도. 예.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그걸 이제 적어놓은 것이 이제 이거 3번은 이제 뭐냐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두번세 번째 얘기는 또 뭐냐면 아까 이제 부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 있죠. 고구려가 백제를 적어놓은 것을 부귀가 바깥쳤다. 이런 설도 있어요.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중에 이제 원래 원문을 재해석한 견해예요. 학자의 견해야. 근데 진짜 시기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근거편 1116페이지에 42번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도 있어. 동성왕 때 있는데 그 고대사학계 제일 미스터한 설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요게 설은 원래 원문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원문이 맞지 않으니까 제일 좀 합리적인 거.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한 것을 뭐냐면 부귀가 백제 친구가 둔갑해서 포면을 보낸 것은 이렇게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맞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해석한 부분을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있고 4번 넘어 고구려 백제 사이의 원한이 강계토 대왕의 백제 침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실시됐던 거알수 있죠? 예, 근추공황부터 해가지고 이제 있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이게 공무원식 문제인데. 자, 5번은 이제 보면, 5번에 이제, 내용을 보면, 당시 고구려는 부견의 멸망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부귀와 관계를 끊고, 남조의 유연의 연계에 부귀를 압박하고 있었다. 맞아요. 일단 맞긴 맞아. 근데 왜 틀렸냐? 시기가 안 맞아. 왜냐면, 괴로운 국서가 보내진 시점은, 그때는 다시 복위했던, 국교가 재개됐던 시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당시죠. 이거 쓰여진 당시. 그러니까 당시가 없으면 맞는데 당시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사건 때문에 풍웅 사건이라고 하죠. 결국 이제 풍웅 사건이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 한동안 있다가 다시 복귀가 되죠. 근데 괴로운 국서가 있을 때는 국교가 다시 재개된 시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26페이지에 그 기출 문제 분석편에 잘 실어 놨어요.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총괄평가 보기 전에 잠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몇번 문제 보냐면, 그 15번 문제 보세요. 15번 문제. 다음은 백제왕이 부귀에 보낸 국서이다. 자, 밑줄친 내용을 가리킨 역사 사건을, 쓰시오. 요거는 앞에 그 예문을 그대로 낸 거죠. 예문을. 약간 돌려가지고 이제 좀 쉽게 낸 거야. 요거는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밑줄 친그 내용이 뭘까요? 그들의 선조인 세가
이웃가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몹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이거는 좀 가장된 거죠. 신의 국경을 짓밟는 게 아니라 원래 국경이 없었던 무주공산 지역이에요. 자, 하여튼 이 내용에서 볼수 있는 것은 그래 가지고 그 머리를 베 가지고 그 머리를 뭐예요? 새꼬창에 꼬부라 걸어놨다. 이 내용인데, 자, 이것을 이제 보면 어떻게 해서 미추지 역사 사건은 뭐와 관련됐죠? 백제 근초공항의 공격으로 고구려 고공왕이 평양성에 사망한 사건 얘기야.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때 이제 주체는 싸움의 주체는 근초공항일 수도 있고 실제 금구수항이에요. 예, 여기 이제 기록이 나온 게 금구수항이 있는데 금구수항을 써야 정확히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딱한 문제 보고 이제 끝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16페이지. 총괄평가 16페이지 19번 문제 볼까요? 16페이지 19번 문제. 아, 여기 제가 헷갈리네. 아, 이거 어디다 했어? 총괄평가. 여기 있네. 아. 아, 16, 예? 아, 29번 문제 펴보세요. 예. 아, 책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획과 니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각각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보면 기획과 관련돼서 이제 출처 문제가 나왔죠? 거기에 역사적 사실은 뭘알수 있을까요? 역사적 사실은. 자, 고구려와 백제가 어디에서 건너놨다는 걸알수 있죠? 부유에서 같이 나왔다. 출처와 관련된 부분이죠. 부유의 시제와 동명상황을 역사의 백제 건국추상화 내세 건국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아, 잠깐만요. 예, 요렇게 역사 사실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출처 문제에서 같이 부유의 시제와 동명을 통해 백제 건국자의 조상을 내세운 건국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은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수 있죠? 장수왕이 평양에 천도하는 과정에서 반발한 귀족들을 대규모 수청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19페이지 보면, 몇번 문제 보면요. 35번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세 가지 제시해보고, 위추진 니은의 시기에 때 고구려 백제와 충돌했던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사료가 쓰여진 배경을 고구려 정책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그래서 고구려 정책 서술 당시 중국 사람과 같이 서술함. 자, 여기 보면 그 백제가 고구려 더불어 근원이 부여해 놨다. 그래갖고 이 근원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는 우리가 고구려와 관련돼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직접 부유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걸 알수 있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볼때 백제의 보좌가 고구려 계통의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부여 계통의 토강무였고 백제의 건국 세력이 온조 계통과 비조 계통이 고시관이나 부효시 또는 해시였고 그 어다였고 이런 것도 쭉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왜 이렇게 싸웠어요? 그 당시 낙랑과 대방을 분류하고 대방의 고지차지를 둘러싸고 옛 땅을 둘러싸고 싸웠죠. 예.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냥 그 당시 고구려 정책이 무슨 정책이었죠?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북이었죠. 북의 등장을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못 가니까 남진 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서 백제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런 계도한 국서도 이제 보내준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웅진 시대와 사비 시대 부분을 이제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